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급여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장에게 돈도 받지 못하고 폭행까지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둔기까지 휘둘렀는데 벌금 내면 그만이라서 폭행을 이어갔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의 한 호텔에서 일본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인 여행객의 입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해당 호텔은 직원의 실수였다라며 홈페이지에 영어와 일본어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술에 취한 채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는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현 기자를 뺀 앞에 계신 세 분께 그냥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건 반장과 평생을 함께할 것이다. 손! 이게 아, 예. 뭐 이거. 갑자기 왠지 말이죠. 이 멜랑콜리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뭐지? 예. 뭐지? 이 멜랑콜리한 분위기 속에서. 아, 이 질문을 하고 싶으라니까? 아니, 이거 뭐, 아, 왜 그러지? 뭐, 이거 무슨 갑자기. 아... 왜, 왜? 아, 세 분의 진심 잘 아...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수많은 환자분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자리로 돌아와 진료와 치료를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 정말 애절하고 감동적입니다. 전국 대학병원 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정말 새겨들어야 할 호소 같은데 말이죠. 가만히 있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 아, 부산대학교 병원 교수협의회 일동. 아하, 그렇습니다. 이 호소문 7개월 전 간호사들 파업 때 부산대병원 의사쌤들이 쓴 글이라고 하네요. 글쎄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이런 걸까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자, 이자연 기자. 나는 사건 반장과 평생 간다는 박지은 변호사. 역시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의 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 풍납 2동 앨리스 노래방에 사방 가족들 오시면 서비스 팍팍 하신 권유진님, 서울 노원에 사는 아빠 서영만, 엄마 최광현 씨도 사방 가족입니다 하신 서정희님, 도대체 사반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쿠키, 젤리 이 녀석들까지 이렇게 초집중을 하는 걸까요 하신 주문진의 정상영, 유수연 부부님, 자, 사반만 기다리는 우리 엄마 광미영 여사, 건강해라 사랑한다 하신 강내우님, 전남 구례에는 벌써 산수유가 피기 시작했네요, 봄이 왔어요 하신 안성식님, 코로나 다 나으니까 A형 독감 걸렸어요 유유하신 김지우님, 오늘 생일이신 최서영님, 이인경님, 김정옥님, 성혜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하는 아세사만 유세이 육박 대한민국과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아,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당연히 이거죠. 런던 찾아가서 사과했다. 뭐 오전부터 많이 접하셨죠. 프랑스 파리에 사는 이강인 선수가 결국 결자 해지를 위해서 흥민이형 보러 영국 런던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런던으로 가서요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자신의 SNS에 사과문과 함께 전했는데요.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다.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겠다고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화답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손흥민 선수가 직접 SNS에 올린 겁니다. 보신 것처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요. 이강인 선수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이 또 잘 보살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보도에서 뭐 대표팀 안에 뭐 편가르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과 함께 다만 국민들께 이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더 성장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고맙게도 글을 올려줬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 논란은 이 정도로 봉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이죠. 31살, 23살. 어린 친구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그래도 이 정도로 봉합이 된다면 저는 또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적절한 타임에 또 가장 빨리 이런 모습 국민들이 그래도 안심하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지하철에서 후루룩. 아,
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황당한 모습을 또 목격하셨다면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어요.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에서 들리는 후루룩 짭짭 면치기 소리. 자, 찬창에 비친 모습을 봤더니 잠깐만. 어? 아니 지금 컵라면을 들고 지금 뭐? 이거 아 뜨거운지 후후 입으로 입김까지 불어가면서 후루룩 짭짭. 아 지금 여기 다 도착해서도 사리곰탕면 한 줄기를 더 먹기 위한 저 웅대한 도전은 그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교수님 네. 월요일에 지하철에서 비닐장갑 끼고 샐러드 같은 거 먹은 분 계셨잖아요. 네. 적잖은 분들이 아이 배고팠나 보지 뭘 그걸 또. 자 그런데 이건 사리곰탕면이거든요 이거는. 네 안 그래도 출근. 지하철 안에서 이제 그런 아침 식사하는 분의 얘기를 듣고 제보를 하게 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보자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월 2일 2호선 선릉역 출근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어디선가 이날도 이제 출근 시간이니까 사람도 많았대요. 후루룩 후루룩 소리가 들려서 아 누가 음료수 마시나 보다라고 봤는데 눈을 정말 다시 크게 뜨고 봐도 곰탕 컵라면을 드시고 계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다고 하는데 저 냄새가 저도 막 지금 이렇게 맡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황당하고 좀 불편합니다. 근데 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약간 또 어떤 마음도 드냐면 출근 시간에 또 얼마나 좀 시장하셨으면 또 곰탕 컵라면을 드시고 계시지 이런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을 것 같으니까 안 해야겠죠. 양 변호사님 냄새도 그렇고 뜨거운 물이잖아요. 저거 지하철에서 가뜩이나 흔들리잖아요. 사람도 많은 시간인 거고 저거 엎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튀거나 하게 되면 뭐 화상을 입을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출근길에 옷 버리면 어떡합니까? 공상 냄새 풀풀 풍기면서 다른 사람 회사 출근하라고요? 정말 무책임하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주소대로 배송했는데 점점점. 자 택배를 배송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어요. 일단 고객과의 통화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배송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사진 확인해 보니까 그거 우리 집이 아니에요. 거기 문 앞에 가서 놨는데요. 물건 없습니다. 온 동네 다 찾아보는 끝에 그 똑같은 대문 앞에 왔는데요. 물건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난 분명히 689-7 들었거든요. 배송을 하시는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고객님 689번지로 돼 있다고요. 689-7번지 아 아니고. 진짜로 아니 689번지로 돼 있다니까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건 아저씨 선생님이고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주소대로 갖다 놨는데 아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네 이게 어제입니다. 20일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배송을 위해서 집을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택배기사가 제보자죠. 배송을 위해서 집을 찾아갔는데 그 대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근데 고객도 연락을 받지 않아서 일단 대문 앞에 그걸 두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도대체 왜 엉뚱한 곳에다 배송을 했냐 이렇게 따지고 화를 냈다는 거죠. 확인해보니까 이 고객이 사는 곳은 689-7번지입니다. 그런데 운송장에 이 고객이 689, 그 다시를 빼고요. 띄고 7번지라고 적은 탓에 그 택배 프로그램이 689번지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 이제 배송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잘못 적은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서 찾아가셔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고객이 도대체 내가 왜 찾아가야 하냐 택배 가져와라 화를 냈고요. 그 와중에 그 주소로 찾아는 갔나 봅니다. 그런데 그 주소로 가봤는데 물건 없다 변상해라 라면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고객 과실이네요. 이 주소 입력을 잘못했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 택배 운송하신 분 입장에서는 적힌 주소대로 한 거고. 근데 어쨌든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니까 조금 전에 사진에 본 그 689번지에 경찰하고 같이 찾아가 봤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물건 혹시 가져가신 분 있냐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니 누가 벨 눌러서 대문 열어줬더니 와서 가져갔어요. 알고 봤더니 저 택배 주소 잘못 적은 분 있죠? 네. 가져갔던 거예요, 그분이. 아, 원래 그 주문한 사람? 네. 아이고야. 가져가 놓고 못 찾겠다고 또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정을 얘기했으면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오히려 다시 또 택배기사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신고를 경찰에도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당신이 신고를 하냐고 또 역정을 냈답니다. 그러면서 택배회사에 민원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죠? 아 이럴 수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선 넘은 친정엄마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어제 새벽에 자정쯤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네, 남편 시가를 또 함부로 대하는 이 친정 어머니랑 절연을 한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지내도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자는 4년 전에 소울메이트 같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는요, 이 남편 또 시가랑 경제적인 격차가 난다는 이유로 너무 싫어하고 반대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사연자는 확고해서요,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고 결국 양가로부터도 인정은 받았습니다. 물론 친정 엄마는 여전히 그 남편을 못마땅해해서 사위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대요. 오히려 욕설을 사용해서 뭐 그 자식 이런 식으로 불러서 이걸 두고도 사연자랑 다투곤 했었는데 지난해 여름에 터질 게 터졌습니다. 사연자 부부가 이사를 해서 당시에 시부모님이 뭐 TV 세탁기 이런 것도 해주시고 가구도 해주셨는데 이걸 두고 친정엄마가 이 시부모님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어떤 욕으로 지칭을 하면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심지어 또 남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엄마한테 사과하셔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 도리어 연끈차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친정아버지랑만 가끔 연락하고 있고 이제는 친정보다 시가가 편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친정엄마랑 절연한 상태로 사는 게 맞는 건지 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시가와 갈등이 아닌 친정, 그것도 친정엄마와의 갈등. 예사롭지 않은 제보인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도 자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래도 의절은 안 된다는 자아입니다. 어머머머, 얘 좀 봐. 야, 상희야, 박상희, 시가는 아무리 좋아도 시가일 뿐이야.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거 없어, 얘 이 기집애야. 너 나중에 친정엄마랑 의절하고 시가 귀신으로 살다가 장담컨대 너 분명 땅치고 후회할 때 온다, 너. 응? 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애부터 나. 친정에 손주 데리고 가면 엄마 아빠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너. 동그라미. 아우, 양 변호사님 혼자였어요. 좋아요. 다음은 의절만이 답이라는 차입니다. 어머머머, 얘 좀 봐. 야, 박상희, 이거 사 정신 차려. 세상 어느 친정엄마가 사위를 그 자식이라고 불러. 사부인한테 쌍욕을 해. 니네 엄마지만 그 진짜 교양머리 없는 거야. 시부모님이 진짜 양반이라서 참는 거지. 아유, 정말 돈 좀 그거만은 뭐해. 똑, 못 배운 티 팍팍 내고. 아이고, 친정엄마가 널 진짜 위하면 어떻게 사돈한테 그럴 수 있겠니? 의절의 X입니다. 자,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아, 네. 뭐 친정엄마랑 진짜 평생 의절해라는 X는 아닙니다. 네, 결국에 친정엄마는 너무 딸에겐 특별하기 때문에 엄마는 언젠간 연락이 될 텐데 지금은 분명히 잘못한 분이 어머니가 확실하네요. 어쨌든 결혼을 해서 인정을 해주시기로 했으면 그 자식,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욕도 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시댁에 이렇게 결혼해서 아들하고 며느리 잘 사시라고 잘 살라고 이런 거 사주면 정말로 아, 사부인 수고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거기서 또 이제 사부인을 그렇게 욕하면 안 되고 그거를 사위가 들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런데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먼저 영끈짜라고 얘기하는 이 어머니의 성품이 좀 네, 이 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 이걸 넘어서서 성품의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반성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사과나 뭐 지금 꼭 손잡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박 변호사님.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정말 하지 말아. 욕설을 어떻게 합니까? 듣는 데서 절대 하지 말아를 행동했고 저는 뭐 의절하고 연 끊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잘 끊어지지도 않고 지금 단계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느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엄마가 반성하고 엄마가 내가 그때 잘못한 것 같다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굳이 우리 이 딸 쪽에서 엄마한테 가서 손 먼저 내밀 필요는 없다. 엄마가 반드시 사과를 해야지만이 앞으로도 해결이 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욕을 합니까 사위한테? 자, 양 변호사님. 아니 두 분은 왜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놓고 자기들도 의절 안 한다는 쪽으로 결국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견은 저도 비슷한 겁니다. 지금 당장 의절을까지는 사실 굳이 따지자면 이 시댁 부모님들은 부모님으로 이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는 분들은 아니에요. 끊어도 끊을 수 없는 게 친부모, 친자녀, 자식 간의 관계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주변에서 어머니하고 딸들의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아들인 제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끈끈한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게 다투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또 풀어질 때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보입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모를까? 그걸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시간을 아예 끌어낸다고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다.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왜 자를 안 한다고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야, 둘이. 먼저 얘기가 맞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기싸움 시기라 이 말입니다, 기싸움에서. 아, 기싸움. 네. 그거는 앵커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극단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일단 현순옥님, 다 무시하시고요. 그냥 남편분이랑 두 분만 잘 사세요 하셨습니다. 또 짱트리님, 친정엄마가 사과할 때까지 연을 끊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어머니 참 이상하시네요 하셨습니다. 애영님 역시도요. 후회하는 건 엄마 쪽이실 거예요 하셨고요. 하지만 히읗히읗 지은님은 의절까지는 아니고 일단 좀 멀리 지내세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 6층짜리 빌라에서 사신다는 김모 선생님 보고 계시죠? 맨 꼭대기층 6층에 사신다고요. 자,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아랫집 아줌마가 옥상으로 나가는 저 공용 공간에 빨래 건조대 세팅해놓고 계속 저렇게 빨래를 널고 있다는 겁니다. 현관 앞에 설치한 CCTV에 딱 봤더니 저봐. 빨래 지금 갖고 올라가는 거 다 찍혔어. 증거까지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자, 공용 공간에 박 변호사님, 네. 집빨래를 저렇게 널고 들락날락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지 좀 판단을 해달라 하셨습니다. 어떤가요? 안 예민합니다. 누가 저랍니까?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생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수많은 멀티비타민 중 대한민국 1등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춰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좋은 원료로 하나래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 이젠 고려온단입니다. 두 남성이 건물 주차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겉옷에서 둔기를 꺼내 위협까지 하는데요. 어제 한 언론사가 단독으로 보도한 영상입니다. 한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이 사장을 찾아가서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에 등장한 직원이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폭행을 당한 건 사장이 아니라 본인이었다는 건데요.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대체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망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뭐 어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일단 그 채널 A 리포트 내용부터 좀 보고 가시죠. 주점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사장 집까지 찾아가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둔기까지 챙긴 뒤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겁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한 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돈을 받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이 사장한테 쫓아가서 폭행을 했다. 일단 그 어떤 서사만 놓고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네, 일단 최초 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게 그제 새벽 2시인데 이 서울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이었습니다. 30대 직원이, 그러니까 직원이 먼저 사장을 찾아갔고 또 이 직원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을 하다가요. 심지어는 이 겉옷에서 둔기를 꺼냈다. 그래서 이 둔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싸움 말리기 위해서 지인이 와서 그 둔기를 빼앗아 들고 가니까 이제 둔기가 없잖아요. 이제 맨손으로 사장을 바닥에 눕혀놓고 마구 때리기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남성이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장으로부터 한 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에도 역시나 비슷하게 돈을 받기 위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신고 5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고요. 이 직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를 했다.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중이다라는 내용도 덧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주목해 주십시오.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장을 찾아가서 폭행했다고 보도됐던 그 직원분. 저희한테 너무 억울하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뒤바뀐 피해자. 자, 제보자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뭐냐? 얼굴 보자. 그래서 저 집인데요. 그러니까 주소 뭐예요? 그러니까 제 주소 불렀죠.
이 사람이 저기 마크에서 제가 팔을 잡으니까 갑자기 제 팔을 뿌리치면 한 손으로 장도리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휘두른 거예요. 머리쪽으로 휘둘러서 제가 그걸 피하다가 목이랑 이런 데를 맞아가지고 귀랑 이런 데가 좀 찢어지고 여기 목에 찰과선 생기고 그러고 이제 제가 피하니까 이걸 저한테 머리쪽으로 날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던져진 장도리를 다시 주워가지고 이게 흔들고 있는 상황이 그 CCTV에 찍혀가지고 가해자랑 피해자가 뒤바뀌었어요. 완전 바뀐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제보자의 주장이긴 한데요.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사장이 이쪽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툼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제보자의 이 턱과 가슴 쪽을 밀치면서 욕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또 제보자 화를 내니까 사장이 본인의 주머니에서 둔기를 꺼내서 휘두르고 심지어는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보자, 이 직원은 둔기에 맞아서 목에 찰과상 같은 걸 입고 귀가 찢어지는 부상도 입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장은 뭐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계속 달려들었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사장을 제지하거나 뭐 양발을 붙잡거나 이런 건 했지만 결코 때린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장이 직원을 왜 때린 겁니까? 그러니까 급여가 문제가 된 건 맞는데 직원이 급여를 못 받았다고 폭행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한 달치 급여도 아니고 하루치 급여가 문제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루 정도를 저 사장의 주점에서 다른 직원 대신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루치를 급여를 못 받았는데 안 주고 있어서 이 자기만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주점에서 일을 했던 다른 직원들한테도 사장이 급여를 안 줘서 이게 좀 원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대신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뭐 어떻게 할지를 좀 물어봤더니 내가 급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제보자분이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야 사장님이 다음 주에 돈 주겠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장이 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어디 있냐라고 해서 제보자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고 집에 있다라고 하니까 집주소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사장이 이 제보자를 폭행을 시작한 겁니다. 보도에는 분명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밀린 월급 때문에 찾아온 직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체포된 사람이. 네. 자 그런데 체포된 사람이 알고 봤더니 사장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직원한테는 이 경찰관이 조서를 좀 써야 되니까 와서 쓰겠느냐라고 했는데 병원을 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당장 바로 이제 따라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갔다고 해요.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 갔고 또 이 직원도 맞대응을 하기는 했으니까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고는 있지만 그날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직원이 아니고 사장입니다. 이 일을 겪고 이제 채널A의 단독 보도를 보고 나서 이 직원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난 정말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도 관할 경찰서에서 스마트워치 지급해 줄 테니까 받겠냐 연락이 왔대요. 내가 정말 가해자면 이런 연락이 오겠냐라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자, 저희도 이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의 주장하고 채널A 보도 내용이 완전 상반되잖아요. 저희도 이 제보를 받고 나서 아 그래도 방송사가 그렇게 보도를 했겠나 싶어서 저희도 계속 팩트 체킹을 했죠. 다행히 그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직접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뭐 둔기를 한다 그게 돈 받으러 가신 분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채널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네네. 그리고 그 때린 사람이 접니다. 이게 제가 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내려달라고 올렸고요. 술이 좀 됐어서 솔직히 말씀하려면요. 그 폭행 경위를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억을 하거든요. 경찰에 성실히 말씀 올렸고요. 아니 사장도 인정을 해서 내가 때린 거 맞다고. 둔기를 먼저 휘두르고 때린 사람은 내가 맞다. 사장이 내가 맞다라고 하고 다만 그때 상황에서 음주 때문에 뭐 명확하게 기억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널의 보도는 좀 월급 받지 못한 이유로 어떤 일하는 남성이 사장님 찾아 둔기 둘렀다는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결국 이거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중에 좀 하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급여 같은 거, 뭐 페이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못했고 속죄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저희가 둔기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장도리였습니다. 장도리로 휘둘러가지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월급도 못 받았어. 장도리로 얻어맞았어. 자 그런데 어떤 언론사 보도에는 내가 가해자로 나와. 이러면 이 피해자분이 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저랑 통화를 한 적이 단 한 번 없어요. 제가 경찰 조사 받는 와중에 누나가 야 채널A 기사 떴다. 근데 이거 완전히 오버인데? 라고 조사 받는 도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채널A 기사 뜬 거를 형사가 말해서 알았어요. 조사 받고 나와서 채널A 거기 전화를 진짜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거든요. 진짜로. 이거 지금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야 뭐냐. 나는 이런 적도 없고 나랑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랑 일면식 인터뷰를 한 번도 한적 없으면서 무슨 기사를 이런 식으로 내냐. 제가 이 피해자분하고 교수님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네. 막 진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성인 남성분이. 네. 왜냐하면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저 일해놓고 월급 못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도 갑자기 나오라 그래서 장도리로 사람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를 오가면서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게 해서 이미 충격을 받으신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언론 보도까지 났는데 지금 이 제보자께서 화가 나시는 부분은 또 특히 이런 겁니다. 어떤 취재 연락도 없고 단 한 번도 기자한테 연락받은 적도 없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한 대 얻어맞아도 아프지만 여러 번 똑같은 대로 계속 얻어맞으면 얼마나 그 자괴감도 들고 몸도 아파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그 들으신 것처럼 양측에서 그러니까 사장 측 직원분 측 양측에서 야 이거 보도 오보야 하면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저희가 2시간, 3시간 전에 기사가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걸려있다가. 왜 그렇게 반응이 느렸을까요? 그 바람에 사실 이분이 확인을 하셨을 때만 해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나간 기사를 한 7만 명 가까이가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7만 명 중에 상당수 분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보자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걸 아직도 어떤 해명도 못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못도 잘못이지만 잘못이 일어났을 때 빨리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언론사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안 된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사건 사고를 다루고 있지만 더욱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경각심도 드네요. 예, 뭐 저희도 오보를 낸 적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서 저희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좀 각오를 다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 채널A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제 제보를 받고 계속 취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제 그 오보가 나면서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네요.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일본의 한 호텔에서 일본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인 여행객의 입실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해당 호텔은 직원의 실수였다라며 홈페이지에 영어와 일본어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진짜. 네, 구독자가 6만 명 정도 되는 여행 유튜버가 있는데 지난 8일에 113일 동안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발해서 이 삿포로까지 2,100km 정도 되는데요. 이 거리를 킥보드를 타고 여행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여행 둘째 날에 이 기타 큐슈라는 지역에서 우베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행 중에 우베 가는 이유가 딱 하나다. 여기에 3만 원대 숙소가 있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튜버가 예약했다는 숙소가 캡슐 호텔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곳이었고요. 목욕탕이 딸린 처음 경험해보는 숙박 형태가 될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4개월 가까이 여행을 해야 하는 만큼 싼 숙소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자, 발견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60km를 열심히 달려서 출발 8시간 반 만에 목적지 그 캡슐 호텔에 딱 왔는데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만나보시죠. I booked the capsule hotel. 일본어로 대샤벨레마스. Sorry. 캡슐 호텔 숙박 예약했어요. 일본어 할 수 있어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캡슐 호텔 예약했습니다.
저희가 좀 코로나 갈 수 없으면 좀 수이마센. 대체이마센. 일본어를 못하느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잘 곳이 없어요. 자게 해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번역기를 쓰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서 너무 이해하는 게 이 유튜버가 도착한 게 저녁 7시쯤 도착을 했고 이해하겠다라고 이 처음에 번역기를 써서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한국어 할 수 있냐고 한국말로, 아, 일본어 할 수 있냐고 한국말로 물어봐요. 그리고 그 뒤에도 뭔가 한국말을 몇 마디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한국어를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일본어를 모르면 숙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번역기를 통해서 다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어를 모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면서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아 이거 쓰면 되지 않아요? 여러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줬던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자 아까 들으셨죠? 아, 나 여기서 나가면 잘 곳이 없으니까 제발 좀 여기서 잠잘 수 있게 해달라 사정을 하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계속 이어서 보시죠. 스파센토とか お風呂という施設ですか? 日本のお風呂使われたことありますか? No. 日本の風習はわかりますか? No. うちの方での説明は大変難しいので宿泊ができません。 박 변호사님 이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령 뭐 100번 양보해서 예. 일본 전통 그 리오칸 뭐 이런 데라면 들어가면 돼요 그냥. 아 그런가요? 풍습 필요 없죠 그냥 제가 알죠. 들어가면 돼요 벽 벗고. 아. 어디 거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약을 하고 왔는데 이 책임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풍습을 알아야 된다. 일본 목욕탕을 해봤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목욕탕이나 한국 목욕탕 똑같이 생겼고요. 료칸이 어디나 똑같은데 그 핑계를 대면서 그걸 모르면 숙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한 40분간 옥신각신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안 됐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거잖아요. 인터넷에서 승인이 떨어졌는 거예요. 승인이 떨어지고 만약 인터넷에 이런 게 문제 있으면 풍습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안내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안내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이 거부당했고 결국 이 유튜버가 65km 다시 킥보드를 타고 이동해서 다른 호텔로 갔다고 합니다. 야, 진짜 살다 별 정말 아니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논란이 있었대요.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 일본인이 이 두바이 사연 접하고 SNS에 이 호텔 측의 숙박 거부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투표를 진행했대요 일본에서. 그랬는데 일본 누리꾼의 28.9%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2%가 상황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그 중에서는 뭐 어떤 일본인들은 뭐 트러블을 위해서 거절하는 거라면 예약 전에 미리 알려줬어야 된다라고 이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인터넷 매체에 보도되기도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일본에서 예약을 하고 왔는데 우리 한국 호텔에서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 사반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게 더 높이 올라갈 것 그러겠죠, 같고. 그러겠죠,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팩트일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컨펌 메일까지 다 보내서 그 먼 데를 갔는데 무슨 대단한 그런 목욕 문화가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내쫓냐. 그러고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누리꾼 중에서도 일각에서는 아 그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일본어를 못하는 것보다도 풍습을 아십니까? No. 뭐 다 No 얘기한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진짜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이 논란을 보면서 약간 아 진짜 배가 불렀구나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700만 명이에요. 이게 전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30%입니다. 예? 제일 탑이에요, 탑. 2, 3위를 합쳐도 한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랬다? 이거 배가 부른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결국 이렇게 일파만파 논란 커지니까
해당 호텔 뒤늦게 아차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란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과문도 한국어로 올린 게 아니에요, 또. 네, 지난 19일에 사과문 올렸습니다. 사과문 보이죠? 한쪽은 일본어고요, 한쪽은 영어입니다. 뭐 미국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미국 사람한테 미국 사람 뭐 우리 영어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한국에 대한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일본어 못한다는 이유로 숙박 거절한 거 사과한다. 깊은 사과한다. 종업원 교육 부족에 대해서 잘못된 대응이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번역기를 돌리면 한국말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쓰지 않았다. 저도 뭐 일본에 가가지고 목욕탕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어렵나요 그게? 제가 잘 몰라. 저는 운 좋게 그냥 풍속도 모르지만 목욕을 한 건가요? 벗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뭐 그래서 뭐 딴짓을 하겠습니까? 아니 일단 들어갈 땐 입고 들어가셔야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상식적인 안에서 벗으셔야지. 네,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랬는데 벗고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지. 벗고 들어가진 않고. 예. 그런 거는 사실은 상식에 가까운 거고 풍습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국을 차별하기 위해서 좀 그런 어떤 모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또 어떤 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채팅창에서 니들이 그래도 나는 일본 갈 거야 하면서 막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아니 저희가 일본 가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가시되 저 호텔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마구치현 프레스파랜드라는 캡슐 호텔입니다. 카타노유라는 온천이 있는 그 호텔인데요. 프레스파랜드라는 캡슐 호텔. 예, 굳이 뭐 저기 가실 필요 없잖아요. 자, 교수님. 네. 호텔은 일단 사과문도 결국 한국어로는 올리지 않았어요. 네. 저는 사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혐한의 문제는 아니었 라고 얘기하면서 직원의 실수라고 밝혔는데 이거 너무 비겁하잖아요. 직원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마실 건가요?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기분 좋게 관광을 하고 있고 저도 박 변호사님처럼 일본 온천에 갔다 왔지만 전혀 어렵지 않았고 너무 친절했어요. 그런데 왜 저 호텔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먼 데서 온 그 잘 곳이 없는 한국의 관광객을 이렇게 내쫓았으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어로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일단 M님, 이거 일본산 코미디인가요? 어이가 없네요 하셨고요. 뭘봐 너나 잘해님, 풍습이랑 숙박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죠 하셨습니다. 부정정님, 솔직히 일본어는 핑계네요. 한국 사람 받기 싫은 것 같아요 하셨고요. 제이님, 설문조사 결과도 이해 불가다 하셨습니다. 자, 야마구치현 프레스파랜드, 예, 카타노유라는 온천이 있는 호텔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술에 취한 채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는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들여다봅니다. 자, 지난해 벌어진 충격적인 사망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나왔다면서 유족분께서 저희한테 직접 또 제보를 주셨어요. 네, 이게 지난해 9월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술에 만취한 것 같은 상태로 여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의 정문을 발로 차면서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이걸 지나가던 또 다른 40대 남성이 목격을 합니다. 이 지나가던 남성이 피해자인데요. 이 40대 남성이 이 행동 제지하려고 고등학교 안으로 일단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이 CCTV를 봤는데 그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가 이걸 눈치를 챘던 건지 학교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니까 곧바로 이 목을 강하게 가격하고 또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피해자의 목을 밟고 또 얼굴 등을 마구잡이로 폭행했고요. 이 피해자의 지갑, 가방 같은 소지품을 훔쳐서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피해자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가 이 학교 경비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주취자가 제압이 돼서 경찰에 인계가 됐더라면 이 고인은 정말 용감한 시민상을 받으셨을 뿐입니다. 자, 서로 일면식도 없었어요.
자, 여자 고등학교 막 이 무단 침입을 하려는 걸 말리다가 저런 변을 당하신 겁니다. 유족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이제 술 취해갖고 이제 그 교문 발로 막 차고 이제 막 거기서 난동을 부리니까 시동생이 지나가다가 뭐 신고를 하나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갑자기 껌껌한 데서 주먹이 이렇게 날라오는 듯한 장면이 있고 시동생은 아무것도 못하고 뭐 나무투막처럼 툭 넘어가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엄청나게 때렸나 봐요. 네. 완전 머리 뭐 이렇게 어깨 있는 데까지 완전 다 멍이었어요. 시퍼렇게. 예, 그러고 이제 좋더라고요. 자, 정확히 피해자의 급소만 노렸다는데요. 그렇죠.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가 따라오니까 뒤에서 다시 가가지고 목을 가격을 하고요. 급소를 노린 다음에 넘어지자 목을 또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 눈이라든지 얼굴 같은데 온몸이 좀 확인이 멍 같은 게 확인이 됐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또 유족에 따르면 당시 도망갔던 이 가해자가 학교 안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경찰한테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됐다라고 하고 이 상해치사하고 건조물 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인간들이 꼭 그 순순히 인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다가 오니까 본능적으로 방어 본능이 작동해서 우발적으로 이런 저지른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두 사람 체격 차이가요. 이 가해자가 181kg가 그리고 몸무게가 81kg입니다. 근데 피해자는 165cm에 52kg. 남성치고는 굉장히 왜소한 예.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 가해했던 행동이요. 그냥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게 없는 습벽이 없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얼굴이나 목 부위를 저렇게 공격한다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재판부에서도 피해자가 한 번도 어떤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라고까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저게 방어 본능이라고요? 아, 정말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사실. 165cm 신장을 가진 사람이 다가오자 겁이 나서 반격을 하다 저렇게 됐다고요? 180짜리가? 자,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있죠. 도대체 왜 새벽에 여자 고등학교를 침입하려고 했던 것인가? 네. 아,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집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학교 교문을 내 집 현관문이라고 착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 같이 술을 마셨던 이 동행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가해자가 술을 그냥 마신 건 사실인데 그렇게 인사불성이 될 만큼 마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하고 좀 어느 정도 현관문이 비슷한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집이라는 줄 알았어라고 얘기 옆집이라든가 뭐 건너편 건물이 아파트라든가 이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학교 건물하고 집 건물이 어떻게 비슷하기라도 합니까? 구조도 완전히 다르고 또 집에는 인터폰이 없는데 이 학교 교문에 설치된 인터폰을 또 막 수차례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들어갔는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분을 가지고 이분을 따라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알려주려고 하던 피해자가 당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때가 시간이 지금 새벽 3시쯤인데 사실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저 정도로 뭐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여학교에 들어간다? 한 새벽 6시 정도면 일찍 나와서 공부하는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는 선생님들도 안 나와 계실 수 있어요. 그랬다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좀 신빙성이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이 가해자 전모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렇다니까요. 징역 5년. 네, 징역 5년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왜 징역 5년을 이렇게 내렸냐 살펴보니까요. 사건 당시에 술 취한 상태에서 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음주운전 같은 벌금형 전과는 있는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가 돼서요. 이런 사유들이 참작이 돼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고인의 어머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실까요? 징역 5년 저거 받아들일
드시고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검사가 10원으로 때렸는데 어떻게 판사가 5원으로 때려요? 그 이해 갑니까? 그럼 죽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죽이고 싶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검사가 10원으로 때려도 판사는 그래도 5년 정도로 깎아주었더라도 아니잖아, 이거는요. 5년은 말이야. 사람 죽여놓고 5년이면 내려서 죽인, 나 당신 죽이고 나 차라리 5년 살고 나오는다, 나도 그랬어요. 재판정에서 그 판사한테 그 말씀 하셨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박 변호사님. 아, 상해 치사로 인정한 거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살인의 고의 같은 것도 좀 봤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15년을 구형했다는 건 뭐냐면 법리로는 상해 치사일 수 있지만 너무나 잘못했다고 검찰이 본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15년 하면 최소 절반 이상 나온다고 보는데 5년이면 절반 이하로 지금 선고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뭐 검찰에서 항소를 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발적 범행이고 반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항소에서 항소심에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양 변호사님도 짧게 좀 뭐 주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해치사라고 하는 건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인하진 않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해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까 오죽에서 박 변호사가 사실상 살인 아니었냐고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도 이 경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사유가는지 좀 판결문을 보고 싶어요, 직접. 그럴 정도입니다. 자, 뭐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2심까지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17년 전 서로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재혼한 5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아들, 아내의 딸,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막내딸까지 조금 늦었지만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장 씨는 명문대의 전문직이 아니면 쳐주지도 않는 시가 분위기에 왠지 모르게 기가 죽었고 소외감도 느꼈다고 하는데요. 난 그저 밥하고 살림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회의감을 느낀 적도 여러 번. 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과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막내가 다 크면 이혼하겠다. 그 다짐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동안 장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죠. 네, 이번 제보자는 50대 여성 장모 씨입니다. 17년 전에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재혼을 했고요. 남편 역시도 50대인데 그 재혼할 당시에 고등학생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지인 소개로 남편 알게 됐는데 이혼했는데 아들을 키우고 있네. 아, 이혼하면서 아이를 맡았으면 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후한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 씨의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그 장 씨 전남편 같은 경우엔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이 현 남편은요, 직장도 좋았고요. 아이도 둘을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이 미술을 전공한 장 씨가 유학 같은 여러 가지 진로를 좀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긴 했지만 그 당시 다 내려놓고 아, 그럼 내가 전업주부의 길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됩니다. 각자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다. 아니 뭐 행복하게 사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재혼 부부도 많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장 씨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 희망과 확신에 가득 찼어요. 야, 정말 우리 네 식구 너무나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또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면서 정말 다섯 식구는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기대도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가졌다가 난 날부터 사실 이 꿈이 조금씩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출산을 할 때 또 어렵게 재혼한 커플이니까 더 사실은 남편이 옆에 있어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연락이 안 됐어요. 회사 일이 급하게 뭐가 터졌다 이러면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 뭐 왜 안 오지 안타깝다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하고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네, 평소 때 낚시를 좋아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재혼한 부인이 이렇게 정말 아이를 막내를 낳는데 낚시를 갔다 사실 용서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넘어가 주었다고 합니다.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용서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아내분도 그렇고 이제 남편분들도 가끔 결혼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성격이 원래 그렇게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겠거니라고 여겼는데
이 제보자 사연자분에 따르면 살아갈수록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라는 쪽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제 남편이 아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아들이 고등학생 사춘기 무렵이었고 또 뭐 본인의 이제 진짜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하는 바람에 사춘기가 좀 길었대요. 그 시기를 잘 이게 자기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새엄마로서 많이 자독이고 있는데 어느 날은 방에서 라이터를 발견했대요. 아들 방에서. 그래서 이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걱정이 예. 되니까. 그렇죠. 걱정이 되니까. 근데 남편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애가 불꽃놀이 하려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너는 아들을 모함하느냐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꽃놀이 하려고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요?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큰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문제는 이 사연자분이 처음에 이제 본인의 딸 같이 왔잖아요. 그 딸에게도 무관심했고 더 심각한 건 자신과 남편 사이에 새로 생긴 딸 있잖아요. 막내딸. 예, 예. 그렇게 나중에는 막내딸은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 막내딸에게도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자식들한테 좀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딸이 둘이잖아요. 네. 하나는 자기 딸이고 하나는 아내의 딸이었어요. 둘째는. 그 두 딸에 대해서도 좀 차별하는 상황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큰 딸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생일 파티 한번 안 열어줬는데 세상에. 작은 딸은 이제 막내 딸은 뭐 생일 파티며 뭐 사람 다 불러주라라고 해가지고 약간 제보자 입장에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큰 딸이라면 아내가 데리고 온 딸이고 막내 딸은 같이 낳았던 딸인데 이 큰 딸 둘째 같은 경우는 또 미술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미술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이제 생활비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고요. 또 더 주장을 못 하는데 반면에 막내딸은 뭐 영어 유치원에 과외에 뭐 엄청 시켜줍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 지금 좀 생각해 보면 둘째한테 정말 미안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진짜. 네, 그런데 그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고 대학 가자마자 독립한 그 큰아들 있잖아요. 어느덧 서른이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이걸 알게 된 게 장 씨가 알게 된 게 그 결혼식 3주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지나가면서 뭐 그 큰아들이 지열이면 우리 지열이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쁜 것 같더라 하셔서 그제서야 아, 지열이 결혼해요? 했더니 세상에. 그 시어머니도 굉장히 당황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아, 내가 말 안 했던가? 합니다. 아니, 뭐가 됐든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결혼 소식을 3주 전에 들었다. 그렇죠. 자기 모르게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뭐 장 씨도 내가 혼주석에 앉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기도 남편이랑 혼인신고하고 둘 사이에 애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나도 몰랐고 이 딸들도 오빠 결혼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또 며느리 얼굴 보고 인사 정도는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황당했습니다. 어쨌든 그 결혼식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혼식 상황을 전에 들었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남편도 오고 전처도 오고 시가 식구들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경이 꽤나 화기애애했다 이런 후문이 들려와서 또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야 교수님 이게 뭘까요? 세상에 뭐가 됐든 내 배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기르긴 했잖아 그 큰아들. 근데 세상에 그 큰아들 장가가는 소식을 귀동냥해서 3주 전에 들었다고요? 네.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 뭐 이제 아버지랑 자란 경우에는 이 새로 그 새 엄마가 혼주선에 앉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뭐 그렇지 못하고 꼭 친엄마가 왔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면 친엄마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이 새 엄마한테 정말 온 가족이 너무너무 그러면. 미안하다. 아이의 마음 때문이다 그러고 정말 설득하고 미안해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인격을 무시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제보하신 분께서도 아 내가 그동안 받았던 무관심이나 냉대가 나의 착각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초기부터 이렇게 참 나는 무시당한다, 난 밥하러 왔나, 난 집안일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애들 보면서 참아오신 거예요. 이 가족은 이 시대 어른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가족 전체가 다 이제 명문대 출신도 많고 끝에 이제 사자로 끝나는 전문직들도 워낙에 많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좀 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 점점 이제 확신이 드시는 거고요. 이렇게 뭐 조카들도 로스쿨 다니거나 뭐 의대 다닌다 그러면은 일로 와서 앉으라 그러고 옆에 앉히시고 이 제보자께는 가서 차내와라 과외 가까라 뭐
막 이런 식으로 심부름만 시키셨는데 이럴 때마다 아 이들은 나를 식구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참, 명문대 출신의 사자로 가득한 집안.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며느리는 그냥 거의 가서 도우미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가서 하루 종일 설거지했어요. 저만 그냥 일 다 했는데 올라올 때 뭐 수고했단 말 그런 건 아예 바라지도 않는데 적어도 저희 친정에 전화 한 통 하면 좋잖아요. 처갓집에 뭐 명절에 가고 처갓집에 뭐 다만 얼마라도 보내고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도대체 당신이란 사람은 고아랑 결혼했냐고 장인 장모 안 계시냐고. 자, 박 변호사님. 네. 아니 이거 왜 그러면은 그 남편하고 그냥 사생 결단을 내서 딱 해야지 왜 이걸 끙끙 앓고만 살아? 자, 뭐 사실 좀 예전 얘기를 하면 결혼하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요. 이 친 그 시가에 가서 명절 때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친정에 좀 간다고 좀 갔다 오겠다 일 다 마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식구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몰래 좀 갔다 와라 어디 가냐고 화를 냈다고 해요. 식구들 몰래 가라고 했고. 나중에 조용히 갔다 왔는데 남편이 이 식구들 다 있는데 애들도 다 있는데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식들이 이제 폭행을 했고 그래서 이혼을 요구를 했는데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도 애들 때문에 살기로 한 거지 사실 그때부터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그 이후로는 폭행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전업주부로 살다 이혼할 결심하셨어요. 굳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20년을 채워야 재산 분할이 유리할까? 지금 이걸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밖에서 예의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가 되면 거의 전업주부 다른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절반 가까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그게 20년이 되면 얼마가 된다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더 예를 제가 좀 더 넓게 들어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재산 분할이라는 건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을 따지지만 사실 가정법원이라는 게 꼭 법대로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그다음에 그분이 겪어왔던 세월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판사에 따라서는 또 변호인이 얼마 변호사가 얼마만큼이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참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이게 공식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이혼을 해야겠죠? 해야죠. 무조건 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재산 분할 10년 정도 지나면 저 실무적으로는 뭐 많이 대부분 인정되는 것 같고요. 그 시간은 20년 같은 거는 그냥 그런 말들은 다 그냥 속설 같은 거고요.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만약에 이혼을 하려면 남편 명의 재산이 얼만큼인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결국은 그걸 반반 나누는 거, 퍼센트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본인 명의로 된 건 지금 휴대전화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남편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제가 이분께 답메일을 드렸는데 하도 이제 읽다가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저도 그냥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보하신 분께서 워낙에 좀 순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세게 나오고 맨 처음에 딱 초기에 폭행을 한번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포기하고 맞춰가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온 식구가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판단력도 좀 흐려졌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있으셔서 약간 그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시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하는 무기력 상태에 좀 빠지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지금 없어서 사건 반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확실히 이 무시당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과 자신감도 많이 잃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이 세상에서 제일 사실 중요한 사람 한 명만 선택하라 그러면 무조건 내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보자께서도 더 이상 자신의 그 삶을 나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을 가지시라.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이달님, 밥하는 사람, 애 키워주는 사람, 빨래 밥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네요 하셨고요. M님, 명문대만 나오면 뭐합니까? 인간성은 바닥이네요 하셨습니다. 나무님도 재산 분할 잘 하셔서요. 딸이랑 둘이 꼭 같이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네, 대형 트레일러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1차선 도로에 진입한 순간 이 오른쪽에서 차 한 대가 무리하게 끼어들더니 네, 결국 대형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전복되면서 두 트레일러 역시도 정면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충돌한 두 트레일러는 서로 뒤엉켜서 2차선 도로를 꽉 막았고요. 사고 원인이 됐던 저 차는 멀찌감치 날아가서 도로 밖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반파가 돼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문제는 사람이겠죠.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천만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타고 있었던 운전자의 아내 그리고 두 자녀 역시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경찰과 주민들 모두 사고 원인으로 이 중앙분리대의 부재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요, 원래 무법천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차선은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무리한 추월에 역주행까지 이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사망사고가 있고 나서야 뒤늦게 정부가 나섰습니다. 총리는 1차선 고속도로를 재점검하고 중앙분리대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아,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중국으로 가보시죠. 평온하던 가정집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요. 부모도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시뻘건 불빛이 번쩍이더니 불꽃들이 사방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또 검은 연기까지 피어오르죠. 폭죽! 아닙니다. 폭발 시작된 곳 바로 거실 한구석이었는데 불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폭발은 멈추질 않았고 거실 곳곳으로 튄 불똥, 소파로까지 옮겨 붙습니다. 자, 집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고요. 바닥에도 검은 재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나 안심한 순간 또 한 번 폭발이 이어집니다. 뭐야 이게? 자, 무려 1분간 가족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폭발. 바로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의 배터리였습니다. 자, 무슨 일인지 돌연 폭발하면서 불이 붙었던 겁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했지만요. 집 바닥부터 천장까지 폭발의 흔적이 잔뜩 남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자, 오토바이 탄 두 남녀가 길가에서 멈춰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바로 꽃다발을 사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날이 발렌타인데이라 여자친구에게 꽃을 선물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여성은 상자에서 이 꽃, 저 꽃 골고루 들고 남성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남성은 도심 끝에 까만색 꽃다발 하나를 골라서 여자친구에게 건넵니다. 오, 사랑꾼. 자, 지켜보던 남성 직원도 신이 났는지 더 크고 화려한 꽃다발 양손 가득 들고 와서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성이 꽃다발을 담을 쇼핑백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 커플 돈도 안 내고 그냥 빨아나갑니다. 와우, 먹튀. 여성과 남성 직원은 차마 쫓아갈 생각도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날 먹튀 커플이 가져간 꽃다발 약 30만 동, 우리 돈으로 16,000원이라고 해요. 눈앞에서 먹튀 당한 여성도 어이도 없고 화도 났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요. SNS에 영상을 공개해서 주변 상인들에게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꽃튀,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카페로 뛰어옵니다. 그런데 그대로 유리문에 들이받고 맙니다. 그리고 유리문도 종이짝 찢기듯 와장창 찢겨나갑니다. 놀란 카페 직원 또 사장은 깨진 유리 파편들 위로 넘어진 남성을 챙겨보는데요. 왜 저랬어? 정말 황당하게 그점 장면인데 사고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下雨天门店里的门都关上了那个男孩子就没注意直接撞门上 남성, 진짜 단순하네.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고 얼른 카페로 뛰어들어가자는 생각에 달려갔는데 그만 유리문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유, 뭐야 이게. 유리문 산산조각 났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남성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했다는 거예요. 남성 이 상황이 황당했는지 본인조차 웃음을 참지 못하고 했고요. 사장님은 남성이 또 단골이 해서 그냥 웃으며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갑니다. 한 여성이요. 자기 웬만한 개 한 마리를 들어 올립니다. 상당히 크죠? 넓적한 두 귀에 머리도 보호자보다 큰 것 같고 두 발도 묵직합니다. 자, 이 정도면 성경이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이 친구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끼 강아지입니다. 3개월? 네,
지금 몸무게는 무려 22kg입니다. 성년되면요, 지금 무게의 4배, 최대 90kg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견 중에서도 아주 초대형견에 속하는 건데 그 덩치에 비해서 너무 순항이로 유명하다고 하고요. 또 상당히 똑똑해서 주로 구조견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3개월? 네, 3개월입니다. 누리꾼들은 이 크디 큰 아기 강아지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냐, 몸만 컸지 눈빛은 아직 아기다라면서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3개월. 예.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